오늘의 요리 달걀 명란 부침과 통보리 된장 오이 무침을 다시 살펴볼까요? 달걀 명란 부침은 먼저 부추는 송송 썰어주세요. 명란젓은 반으로 가른 뒤 알만 발라내줍니다. 달걀은 고루 풀어 달걀물을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명란젓, 다진 마늘, 까나리 액젓, 마요네즈를 섞어 양념을 해줍니다. 양념한 달걀물에 송송 썬 부추를 섞어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부어줍니다. 그런 다음 뚜껑을 덮고 중약불에 3분 정도 익혀주세요. 반죽은 아랫면이 익으면 뒤집어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마지막으로 구운 반죽을 접시에 담고 부채꼴로 썰어주면 달걀 명란 부침 완성! 통보리 된장 오이 무침은 우선 오이는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깨끗이 씻어줍니다. 오이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물에 소금을 섞은 뒤 오이를 넣어 10분 정도 절여줍니다. 통보리밥, 집된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 참기름,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절인 오이는 면포로 감싸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절인 오이의 양념을 조금씩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통보리 된장 오이 무침 완성! 오늘의 요리 달걀 명란 부침과 통보리 된장 오이 무침으로 맛있는 밥상을 차려보세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달걀 명란 부침과 통보리 된장 오이 무침이었는데요. 자, 보고만 있어도 정말 뭔가 네.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네. 저희가 먼저 네. 통보리 된장 오이 무침부터 네.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이 좀 처음 먹는 거라 궁금하시죠?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보시면은 먹어보면 아실 거예요. 통보리가 위에 싹 올라가 있는데요. 네. 자. 아니, 된장 소스였었기 때문에 네. 좀 짜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는데 아예 안 짜요. 전혀 네네. 그러지가 않고요. 네네. 그리고 통보리 된장을 씹으면서 네. 이 보리가 씹히는 게 그렇죠. 보리인가 이게 아니면 된장의 그 씹히는 그 맛인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네. 구수한 맛이 적당히 좋고요. 짠맛도 네. 적당하면서 네. 이 오이가 적절하게 잘 섞이는데요. 네. 자, 정말 시원하게 잘 먹었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달걀 명란 부침. 네. 자, 일단 속이 정말로 이렇게 보면은 네. 꽉 찼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크게 한 입 베어물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뭔가 꺼지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비어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이 달걀에도 식감이 있네요. 식감도 있죠. 와. 그 알들이 오돌오돌 네, 터지면서 비린내가 전혀 안 나죠. 네, 딱 잡아줬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명란젓이 딱 들어가서 그런지 네. 그 짭조름한 맛이 네. 이 달걀의 맛을 딱 네. 하나로 만들어주면서 네. 야, 이거 하나만 있어도 네. 밥 한 공기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밥도둑입니다. 네. 네. 와, 저는 오늘 네. 이 새로운 요리를 먹으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 오늘 월요일이 네. 이렇게 맛있고 네.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는 제가 또 내일 네. 기대가 좀 많이 커지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내일도 깜짝 놀랍니다. 네, 그렇죠. 그럼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티유 채널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칼칼한 맛에 입맛도 드는 우럭 꽈리 고추찜과 고소한 상추나물 절대 놓치지 마세요.